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5절에 시몬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시몬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신앙. 둘째는 30절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고백한 말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는 말입니다. 보았다 라는 말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말, 또 기다리던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시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았다는 것은 도래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았다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미래적인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의 현재적 성취가 시몬의 삶에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다 체험한 사람이 시몬. 그래서 시몬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성취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재적인 성취를 통해서 또다시 바라볼 미래의 약속과 소망이 없다면 그 성취의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시몬은 평생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품에 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장차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또다시 바라보면서 미래적 약속을 또다시 바라보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런 모습이 기다림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된 이 체험을 통해서 장차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약속, 더 높고 멀리 있는 또 다른 기다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 후에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이 생생한 체험 위에서 더 높은 약속, 더 멀리 있는 약속을 바라보는 또 다른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복된 대림절 기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미 오신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신 그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되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에 두고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기뻐하며 기다렸던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기다리다 우리가 기다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